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 수능 시스템 개선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출제와 검토위원회 특정 대학 편중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수능 출제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출제위원 75% 이상이 교수이고 교사들은 대부분 검토위원인 상황에서 교수들이 검토교사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서울대 등 특정 대학 출신이 주축이어서 선후배 간 문제 오류 지적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출제와 검토에 교수와 교사 비중을 절반씩 하는 등 인적 구성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특정 인맥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교사나 교수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비슷하게 유지를 해 나가면서 인력풀에 대한 걸 좀 확충해 나가는. EBS 연계 정책에 대해서는 출제 오류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EBS 연계를 하지 않을 경우 사교육기관에 배만 불린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EBS 문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토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문항의 그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합숙형 출제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은행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대학 입시가 수능 의존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 생활을 내실 있게 반영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